땡더블? 땡더블대 땡더블? 오 땡더블대 땡더블 뭐냐 이거? 어 과감한데? 과감한데 오, 과감해 땡더블대 땡더블 땡더블대 땡더블 오 이거는 5시가 좀 더 좋죠? 돈을 좀 잘 캐가지고 아, 여기 우리는 약간 쫄아서 12넥이고 상대는 13넥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돈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나? 12넥 대 13넥 둘 다 13넥인데? 뭐야 5시가 완전 무리해서 그냥 프로가 그냥 풀로 찍히면서 바뀌었네 그냥 그니까 야 이런 서로 뭐야, 이거 실화야? 서로 대각이야? 아니다 와 윤중이 형 이거 야 내가 썼지? 이러면은 빌드 먹었지 아 진짜로 아니 이러면은 이게 7시 갔던 프로가 한 시로도 갈 수 있어요 5시로 안 가고 한 시로 갈 수 있어 뭔데? 바로 써드릴게요 먼저 봤다는 장점으로 바로 그냥 파일 하나 더 짓고 그다음 바로 가스 그렇지 그리고 난 코어 질러 아니 이거는 우리도 그냥 마음먹고 그냥 개 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렇죠? 개 찔 수 있는데 아 우리 질 안 찍고 코 찍어도 되고 언제 편해요 아니면 질 하나 찍고 코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코 질하는 게 좋긴 한데 어? 뭐야 웅진 형님 몇 개 쌌냐고요? 질 하나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형님 플러스 마이너스 500개 가는 게 뭐야? 아 맞추면 천 개 MSG 어그로 형이 뭐 형님은 한 4천 개 쏘셨어요 4천 개 예, 네, 저 확인하기 전에 자 한번 자, 옆에 분이 굉장히 좋아요. 옆에 코도 살짝 더 빠르고 마당 1분도 좀 더 빨리 붙었고 자 형님 4천 개 정도 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진짜 와 이거는 맞췄다 5천 개 형님 아 이거 너무 제가 너무 쉽게 맞춰버렸는데요 형님 아 이거는 솔직히 제가 500개만 받을게요 이거는 우리 우지령님 또 클라스 있는데 또 제가 너무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우지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상황이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좋아 많이 좋아 아 그냥 기분 좋은 느낌? 약간 같은 빌드를 했는데 약간 서운하네 내가 좀 더 앞서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기분 좋은 느낌? 그럼 이제 뭐 자신감 생기죠 전투에서나 면제에서나 서로 같은 로봇일 거예요. 웬만하면. 아 아니 뭐야. 근데 돈 저 자리 나오면 뭐 하는 게 제일 좀 까다로워. 로봇한테. 아 몽무시. 아 이렇게 돈 존나 받으러 가네. 그러게요. 이거 그냥 너무 낫네요. 너무 낫어요 그냥. 어? 의리사 다리 천 개 나왔어요. 야! 천 개. 의리사 다리 천 개요. 뭉치디 형님이 와. 야 수철아 타라 아니다 야, 수철아 내가 탄다 이거 내가 탄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틀렸다 이거 내가 탄다 제발 제발 나는 그냥 딱 나는 1등 걸리잖아 딱 절반만 먹을게 진짜로 매너한다 너도 딱 지금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요 네 나도 몽을 파쳐할게 몽 깨모 수철 몽 깨모 수철이라고? 와 나 오늘 왜 이렇게 세 번째만 나오지 계속? 몽 깨모 수철 형님 그래도 저희 팀 응원해야 되니까 저놈만 가져간다며 의리는 지켜야죠 아 근데 진짜로 33개씩 약간 야무지게 뽀뽀 팀에다 뽀뽀 한 번씩 하면서 끝내죠 아 그것도 야무지다 야 수철아 야무진데 그거 확인해야게 수철아 그거 야무지다 확실히 나도 팀 보면 뽀뽀하고 싶네 와 트리플 근데 했어서 걸렸다는데 아 웅치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걸려도 괜찮아요 잠깐만 아 씨발 1000개 터졌다는 소리 났는데 타극규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멘트 수철이가 양심 없어서 그냥 다 먹어야겠다. 아 오늘 오디오에서 1000개 터졌던 소리가 들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거 뭐 사람이야 진짜.
프로브 하나 있어서 다 줬다. 아, 네, 이게 빌드를 먹었는데 정찰을 너무 단 해줘요. 이게 지금 억정도 잡혔어. 억정도 잘리고 지금 이거 약간 신중해야 아니, 되거든요. 괜히 우리가 잘리는 거 아니야, 스토리. 아니 이게 있어요. 괜히 6게이트에서 뽕 뽑고 러시아 안 가고 숨기만 하면은 저쪽이 따라와요. 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좀 괜찮네, 그래도. 아. 나는 그냥 아 근데 윤중이 형이 확실히 이거 끌고 가는 게 굉장히 깔끔한데. 나는 그래도 콩한 쪽도 그냥 바토마켓 가서 찢어 먹겠다고. 어? 왜 뭐, 무슨 소리야 왜? 주철아 왜? 어 뭐야 의리사다리 못 먹었어요? 두 분? 어? 나 333개 썼는데? 했는데? 아 나도 먹었어. 어 그러니까 수철아 너 못 먹었어? 아 연계 먹었어 연계 시벌로 막 연계 존나 맛있다 먹은 거. 아 네 형님 아 근데 진짜 우리 팀 죄송합니다. 제가 의리사다리 한번 나오면 저 1등 찍혀도 어 진짜 안 먹을게요. 근데 왜냐면 저도 한 번쯤은 그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아, 인정? 아니 맛있게 먹을 때도 있어야지.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이거 저희가 아니 그 어. 게임 내용 자체는 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어 아니 근데 게임 내용 보기 전에 나 진짜 팩트 하나만 말할게. 나 이렇게 다 먹은 적 절대 한 번도 없었어. 나 그냥 진짜 옷도 근데 게임 지금 눈에 들어오냐?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첨고한 사람인데? 다 존나 나왔네 지금? 아니 뭐 아 뭐야 나 게임할 때 천개 의리사다리 이미 한번 했다고요? 아 좀 절대 네버. 오 자 일단 만약에 의리사다리 한번 더 나오면 저 진짜 의리 지키겠습니다. 아 왜냐면 한번 자 뭐 시원하게 한번 먹을 때 있어야 돼. 자 일단은 속쇼 매치하지 3명에도 그렇지. 봤다 이거 무조건 봤다. 뭐야 봤잖아. 또 봤어. 뭐야 네 천개 처음 먹었댔잖아. 나도 천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어어 셋이 괜찮아 나 빼드 아씨 아 이러면 아 어 이러면서 셔틀 아씨 아 까비 아 저거 안 터져서 느낌 진짜 좋았는데 와라 가래 아 방금 프로 몇 개 먹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극점한 챙겨 드릴게요. 여섯 마리 터진 것 같은데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아니 이 모습 왜 이렇게 딸리는 모습이 딸리는 것 같지? 갑자기 저거 한번 터져가지고 지금 게이트 살짝. 7000개 웅치정님 메모 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 놀래 보이는데? 우리는 템플러를 먼저 가야 돼요. 템플러를 가고 산액을 먹고 언덕을 지키면서 와리가리 치는 게 좀 더 괜찮아요. 약간 바다 방식으로. 어 상대한테 리버까지 조합돼 있고 여기서. 상대는 리버빨 세워서 투악한 만들어서 약간 힘싸움 때리려고 할 거예요. 때리려고 할 거예요, 형이. 근데 만들어서. 일단은 우리 조합이 좋아가지고 애초에. 아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냐, 병구? 아니 근데 양이 많긴 한데 이거 이 타이밍만 좀 지나면. 템이 만화가 쌓이면 쌓일수록 괜찮습니다. 어 이게 만화 그러니까 템 이게 템이 솔직히 좋거든요. 템이. 아 근데 그리고 이거 기본 병력이 세긴 한데 아니 언덕 같은 거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좁게 올라와야 돼가지고 스톤 같은 데 러쉬 가지 말고 멀티 먹는 판단이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러면 길목 동서에 좀 놔두면 안 돼? 아 근데 상대도 멀티 찍으려 한다. 와 뭐야 어디다가? 아 투샷들이다 시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멀티 먹을 때 6시 이런 데 말고 스타팅 앞마당 먹는 게 좋지 않아? 언덕에다가 포 박으면서 야 12게이트다. 야 근데 본질에서 게이트 한번 돌리면 막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센터 언덕을 잡아놓고 그래야 먹을 수비 여기. 공성이 나오잖아. 온다 투샷들 봐라. 봤다. 이거 봤다. 앞에 거 체력없거든. 드라 움직였다 방금. 앞에 거 체력없어가지고 하나 봤다 그래도. 체력없는 거 점사 체력없는 거 반응 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못 들어와. 아니 이러면은 인구수 아니 인구수 지금 확 벌어졌어 지금. 우리 게이트 12게이트야 12게이트. 이러면 한방전투 싸움이야 한방전투 싸움. 상대 8게이트였는데 우리 12게이트였어. 아 근데 템 내가 상대다. 한방전투 싸움인데 우리가 스톰이 있기 때문에 상대 언덕에다 꼬라박지만 않으면 괜찮아. 상대도 스톰이 있는데요? 아니 그니까 우리가 만화가 더 많잖아. 저쪽은 한방인데 우린 두방이잖아. 어떻게 확신하시죠? 언덕 스탠드? 어? 셔틀 잡았다 나이스. 어 저거 비셔트 그 사진 셔틀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리버
템플러가 센터에서 그냥 땅 맞닿을 때나 들어갈 때는 스톰 내방이 유효한데. 아 근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괜찮아. 와 이거 트리버 뭐냐 까다롭게 이거. 괜찮다. 뭐가 도대체 괜찮다. 어? 벽돌아 잠깐만 이것만 어, 보고. 야야야 삼땡이 삼땡이. 아 이러면은 유혹하잖아. 이거 가게 되잖아. 아니, 너, 아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아니 이거 트리버 아, 없이 싸우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흥불에서 달려드는 거 최악의 언덕 상대 언덕 이거. 아니 트리버가 없잖아 상대가. 상대가 약간 그래도 질탱물 마당에 있다. 야 스톱 스톱! 템플러에 오케이! 아, 수, 그냥 오케이!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오케이, 밀었다! 오케이 오케이 와 템 다 죽였다. 오케이 밀었다! 언덕 먹어야 돼 물려봐. 드랍 땡겨 드랍 땡겨. 템 스톰! 리버에 스톰! 오케이! 스톰 가겨! 후속 스톰! 아니, 와 스톰 잘 가겠어! 템이 다 찢어졌다. 야 리버 잡아 아, 왜! 맞아. 형 빠져. 왜? 아 형! 아니 빠져! 또! 근데 한번 교전은 일어났어야 돼. 근데 저 트리버 없잖아. 아니 저 트리버도 못 잡은긴 한데 우리는 지금 산액 다 돌리고 있잖아 그래도 지금. 와 근데 진짜 아까운 게 2시에 프로 이제 붙였다. 아 그럼 좀 땡기지. 아 저 트리버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거 잘 막아야 돼. 이게 중요해. 이거 여기서 이게. 스톰 뒤집어 씌우면 아 근데 이거는 와주면 땡큐인데 이거? 아니 이것만 잘 막으면 돼. 아 이거 땡큐야 이건 땡큐야 스톰! 아 내 손이야. 아 오면 땡큐야 이거는. 오면 땡큐지. 언제 일어나냐 병규 형? 아니 근데 결국 또 한방 싸움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그렇긴 하죠. 근데 이렇게 유연 움직임이 약간 유연해 너무. 언제 우린 그리면서 아 이거 파일럿? 발라 지어라 빨리. 아 지금 어 트리버 저거 노리다가 욕심부리다가 대가리 캐드 욕심부리다가 빨리 쳐내라고. 어어 이거 잡혔다. 트리버 잡았잖아 이거. 아니 트리버 잡은 거 큰데 이거? 커요. 이거 트리버 그냥 뭐야 살렸으면 더 까다로웠는데. 빨리 지어 빨리. 인정. 셔틀 오케이 셔틀까지 컷. 상대가 먼저 아 돈 좀 찍어봐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1500원이야 1600원이야 돈 빨리 좀 찍어봐 형. 그렇게 못 해온 거 같은데 인구수 좀 딸리지 않아? 인구수 160대 161 인구수 같아요. 근데 상대가 멀티를 먼저 준비하고 어 있어요. 슈마랑 오케이 확인했어. 슈마랑 오케이 멀티 준비해야 됩니다. 상대 7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어, 우리 투푸즈 같은 거 돌리면 안 되나? 투푸즈 아 돌리고 있네. 멀티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도 상대 셔틀 하나 또 와요. 저거 폭셔 템이거나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혹시 템일 것 같은데? 아 이거 템 견제. 근데 야무지게 잘 지어놓긴 했어 포도를. 우리 또 죽는 먹는다고? 상대 7시면 야 이거 본진 들어가는데? 이거 본진 까다로운데? 7시 좀 확인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털면서 마당으로도 가겠단 말이야. 아 다크야? 다 다크야? 야 뭐야 4닥이야? 와 4닥 까다롭다 이제. 지금 타이밍 프로 빼 뭐해. 아 야 포지 지킬만해 지킬만해. 아 포지 아 못 찍혔다. 이거 포지 두 개 다 날라간다. 왜? 아 이거 포지 두 개 다 날라간다. 일단 공이업 됐어. 일단 공이업은 됐는데 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공이업 하나. 아 7시가 너무 압박인데 지금. 일단 여기도 아, 포지 하나 안 돌아가고 있어. 아니 1포지에 질러도 한 부대만 딱 가면 깨지는데. 그쵸 지금 질럿 한 번에 딱 가면은 딱 베스트긴 하죠 지금. 아니 근데 병구 형이 유연하네. 아 언덕만 죽이면서 멀티 그냥 딱 결국 한타 싸우면 그냥 개먹히는 거 아니면 계속 소모한다는 마인드로 지금 게임을 너무 잘 끌고 가는데? 아 7시 프로부터 가는 거 본다 기차. 아니 이걸로 대승하는 거 아니면 또 멀티차이 밀리면서 아, 쳐 이거. 나와준다는데 상대방 멀티 먹은 거 봤죠? 어 멀티 먹은 거 봤어요 지금 7시로 아, 가는 거. 우리 보디 쓰면 방해력 되지 않나? 여기 또 6시 언덕 끼고 싸우자. 그렇지. 이거 스톰 싸움이야. 스톰을 누가 더 잘 지지냐? 잘했다. 아 제발 스톰 제발. 우리 가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가야 돼. 아 근데 뭔가 구도가 병구 형이 너무 좋은데? 똑같았다. 아니 구도가 너무 좋아 병구 형이. 근데 수돔 대박 친 거 아니야? 우리 수돔 존나 대박 친. 아니 형 여기 밑에 대박, 왼쪽에 빼봐, 악한 개 많아.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돼? 아니 이거 야 내려 탑으로 나보고 나 악한 만들어봐 질러면 죽어나고. 아 존나 잘 싸웠다니까 방금 수돔 대박 쳐가지고. 어? 어? 돼? 해볼라 수돔 한 번 더 지켜봐. 오케이 대박 쳐봐.
합쳐. 스톱 대봐. 스톱 대봐. 아, 제발. 약분에 아이템 불 한 프로. 병력 우리 12개 있대. 아니 돈이 2,500원이야 우리. 무서라 뭐 안 찍고 있는 거야 무설마? 아 돈이 진짜. 아니 근데 이거 결국 이러면은. 아니 12시 먹어야 돼. 멀티를 너무 안 먹어. 9시 원킬론인데 저 못 미나. 아, 잠깐만 7시라도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7시 너무 포토 너무 많은데 이거. 못 가고 빨리 멀티를 먹어야 돼요. 멀티를 7시 1템 소모하면 좀 깨질 것 같은데. 후속 나오는 걸로 이거 7시 깨고 1,2,3,4,5,6 아니 우리 7시 가면 안 돼. 게이터 하나 차 있고 가야 돼. 이거 리버 뽑아야겠다. 아, 이거 리버 가야 돼. 가면 안 된다니까요 7시 가야 돼.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근데 가긴 해야지. 가긴 해야지 이거 지금. 깨기는 해야지 이거. 야 무슨 아니, 야 이거. 아니 근데 우리가 돈이 있다. 진짜 막 아니 우리 야, 미네랄 핵이야? 우리가 멀티 먹었는다니까? 아니 미네랄 핵이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우리? 뭐야? 나 오는 거 맞고 오는 거 맞고 이거 냉만 빨리 시원하게 까자. 하나 더 깔아오잖아 지금. 깔아오잖아 우리 이거 깔아오면은 질템으로 찍다 질템으로 찍다. 이걸 잘 막아야 됩니다. 이걸 잘 막아야 돼요. 이것만 잘 막으면 아 드라곤도 땡겨봐 이거지. 아 왜야 이거 잘 막으면은. 아 근데 옵저버가 있다. 다크 섞어준 거 너무 좋았는데. 아니 뒤에 거 있잖아. 뒤에 거 질템 있잖아. 좀 싸워봐. 7시 밀었습니다. 7시 밀고. 아 근데 미는 거 판단 나쁘지 않아 보여. 왜냐 우리 병력이 많아. 아니 병력이 많다니까 아니, 우리? 아니 6시 캐논 좀 많이 막아놓지. 쪼고 살려야 돼 프로브. 어 질론 좋아. 양쪽으로 다 싸먹었다. 이거 인정? 아니 다 먹었다. 아니 3캐논으로 버텼어. 이겼다. 어 양쪽으로 먹었다. 아, 숫자라. 7시 가로 가는 거 맞잖아. 맞잖아, 숫자라. 아니, 너 토스 저 맞아? 아니, 근데 방금은 7시 이게 뭐가 안 됐냐면 7시 방금 어떻게 해야 됐냐면 7시 했잖아. 했잖아, 지금.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형님. 아니, 네 얘기 안 들을래. 네 얘기 안 들어. 야,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그래, 네 게임 이상 존나. 야, 방금 7시라는 건 존나 베스트 판단이었는데 무슨 안 갔으면 이 게임 터졌지. 여기서 6시 먹는 판다 너무 좋다. 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아 근데 확실히 게이머 형이 이 연륜이 있어가지고 약간 게임 진짜 기똥차게 보네 확실히. 아니 몸이나 다른 그 몸은 좋다 좋다니까. 아 확실히 좋아. 게임 꼴찌를 먹는 기분이요. 와 이건 좀 아니 토스가 게임을 이거로 이렇게 본다고? 진짜로? 아니 제가 맞아. 근데 방금 7시 갔을 때 이게 게임 질 수 있었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럼 우리는 7시 안 깨면 완전 진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죠. 여기서 멀티 하나 더 찍고 그다음에 아니 이미 멀티 차이가 야 이미 멀티 차이가 존나 나는데 뭐 멀티를 지어. 아 윤철 진짜 게임 너무 아 근데 너무 야 너무 서운하다 게임 보는 눈이 왜 어, 너무 서운한데 지금 어떤가요 윤철씨? 어 지금 어떤가요? 질러 떨리는 판단 이거 불인가요? 어때요 지금 질러 떨리는 판단? 다시 질러 떨리는 판단 불인가요? 어떤가요 이거? 아 지금은 먼지 들여도 좋잖아요. 지금 먼지 들여도 좋잖아. 아 먼지 들여. 아 근데 솔직히 진짜 7시 가는 판단이 독이 될 수 있었다니까. 거의 독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윤서철 씨가 게임 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윤중형 보고 배우세요 윤서철 씨. 무조건 맛있는 것만 찾고 얘 왜 그랬어요 대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한씨 네? 이거 원래 몸에 좋은 거는 항상 쓰고. 예? 안 좋은 건 달아요, 윤수철 씨. 아시지 않습니까? 아... 당신 쓴 거 안 먹지 않습니까? 방금밖에 예?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수철 씨. 방금 7시간 판단은 누가 봐도 그냥 베스트 판단. 예? 얼마나 좋았습니까? 왜냐면 자기의 그 살을 내주고 우리 뼈를 취했거든요. 그렇죠. 방금 그렇게 변수 창출을 한 게 난 너무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김윤중에. 윤수철 씨 게임 그 경험이 네. 경험치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좀 그렇긴 하긴 하네요. 너무 아쉽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수철 씨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요? 와 근데 예. 10개인데? 그냥 보라밖에만 안 하는데요. 오. 근데 또 병구 형도 이제 한타가 있어요. 왜냐 아칸 주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아칸 한 부대인데? 여기서 병구 형님이 해주셔야 될 거 그쵸 드라곤 추가 굉장히 드라곤 추가하면서 조합을 채우는 겁니다. 아, 근데 아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7시 쪽에서 미네랄의 포토를 아 그러니까 윤수철 씨 우리도 아칸 한 부대인데요? 와 이거 근데 와 한시 돌아가면 아니야, 좀 진짜 모른다니까? 한시 돌아가면 똥냄새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상황이 괜찮다는 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멀티가 그 중립 멀티가 날아갔었다 아니죠 나는 거였어요 맞지 아니죠 지금 애초에 근데 지금 여유 자체가 우리 윤중이 형이 훨씬 좋아요 인정? 아 자만하다가 끝까지 네. 있습니다 한 방도 아 자만할 게임은 아닌데 와 먼저 스톰! 맞아 스톰 스톰! 스톰!
어 이거 하, 이거 개 잘 싸운 거 같은데? 잠깐만. 어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누가 누구 건지를 모르겠어. 오른쪽 정구 존나 많이 살다 봤는데. 아니 오른쪽 정구 누구야 이거? 병구형 우리 왼쪽 정구. 어, 왼쪽 우리 왼쪽에서. 왼쪽. 와 쌍쌍 정구. 오케이. 오케이. 아 다크 하나씩 있는 거 미쳤다. 야 다크 하나씩 껴 있는 거 미쳤는데? 와 이게 방금 우리 드라군들이 상대 아칸을 딜을 잘 넣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에? 세미싸움 났네요. 오 세미인데요? 아 근데 어? 윤추철씨가 근데 숟가락도 못 얹네 이 새끼는. 이거 좌파 세미 아닌가 이거? 아니 숟가락도 못 얹어요 윤수철씨. 이거 한시 이거 위에 위치 안마까지 아 그러네 이거. 이거 결국 근데 세미 나겠다 이거.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했잖아. 뭐 아까 왜냐면은 미네랄을 많이 투자했지만 7시에서 가스를 먼저 조금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거 한시 한시 빨리야 이거 한시 안마당 빨리 되면 우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멀티? 이거 무조건 멀티 먹어야 거는, 되는데? 이거는 거잖아. 이제 멀티 먹어야겠다. 우리 우리가 6시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조합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니 네 멀티 먹으면서 해야겠다 이거 윤중이 형도. 혹시 지금 알리기 하다 오셨나요? 왜 이렇게 헐떡거리시죠 지금? 아니 예술을 하는데 진짜 이 한시에 탱견전을 가는데 한 것만 챙기시니까 헐떡거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저기요. 아니 그, 당신 말 듣기 너무 거북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탱견전 가는데 이게 아니, 다 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 포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괜히 견제 한번 날려보려다가 괜히 이거 그냥 꽁으로 잡히면은 더 안 좋아. 봐서 아니 안 보이는 데서 손만 치면 되거든요. 와 근데 반응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와 반응 너무 빠르다. 뭐요? 김범모씨 뭐라고요? 경모형이? 방금 이거 사람인가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포스가 숫자가 많아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다 5시 반영 쪽에서 안 보이는 데서 좀 지지고 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러면은 병구형이 너무 탄력받는데 이제 자원줄 두 개가 너무 탄력받는데 넥서스를 안 지어? 아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제 진럿과 아칸 하면서 드라군 조합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진럿과 템플러만 찍으면서 아칸 숫자만 모아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우리가 밀어야 돼 이거. 멀티는 하나가 더 떨리기는 하지만은 네 이거 딱 말할게. 이거 멀티 쪽 가는 거 아니라 그냥 정면 싸움 이긴 다음에 본진 장악해야 돼. 그냥 그거밖에 뭐 답 없다. 아 본진 장악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정면 싸움에서 이기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게임. 아 그쵸? 오케이. 버틸 수 있죠 언덕에서.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아니 업그레이드 빨리 가야 돼요. 돼요.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홈백이 요리네. 아니 이겼어. 조합이 너무 차이 많아. 상대가 드라군 숫자가 적죠. 이러면은 꽝 부딪히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상대는 지금 불리하다 생각하고 지금 스톰을 쓰고 아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12시 그냥 4킬로 깨고 자. 야 12시 그냥 쭉 가자. 와 개많아 근데 병력 개많아. 질러만 아 질러 한 10마리만 지어놓고 자리 잡자. 10마리만 넣어. 약간 이거 보내는 척하고 언덕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뒤에서 오는 거랑 스톤 치시면서 싸우겠다 마인드. 와 이거 뭐야. 아 윤중이 형 개잘하는데. 자 싸웁니다. 스톰! 와 스톰 나이스! 대박! 나이스! 빼 여기 질러세요 스톱 오케이! 질러만 먹어주는 선에서 스톱 지지면서 빠지는다. 야, 이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거 멀티를 깨놓고 멀티 깬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오. 아 근데 이거 좋아. 여기 한시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시 들어가지 말고 여기 12시 언덕에서 아니 한시 깨고 언덕 지키자. 오 야 한시 근데 이미 이득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한시 안 막히나요? 와 근데 포토 확실히 동족이다 보니까 포토의 사기성이 잘 안 나오네요. 약간 존나 빨리 깨져요. 존나 빨리 깨져요. 자 이제 프로브를 족쳐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 프로브를 족쳐야 돼요 지금. 그럼 뒤로 빼주면서 컨트롤. 그렇지. 스톱만 맞으면 컨트롤. 야 여기서. 아 근데 병구 형이 이거 막는 판단 안 하고 이거 멀티 깨는 판단 하는데? 자 이거는 근데 포토 숫자가 있고 후속 승격으로 버리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넥 못 깼어 우리 이거 잠깐만. 넥 못 깼다고? 아니 이거 내 못 깨고 6시 아 근데 상대 좀 드라군 많이 살려줬다. 이거 막을 수 있어? 6시? 6시 넥서스 날라갔어. 아니 좀 빨리 반응하세요 반응. 아니 졌는데? 졌는데? 이거 해준다고? 말해야 되는데. 상대 자원 없긴 한데 우주 자원 없잖아. 10시 달라고 자원 없잖아. 아 진짜 졌는데? 아니 3시에 프로브 개 많아 여기. 아니, 센터랑 아니 이거 프로브 잡아줘 빨리. 프로브 땡겨 형. 프로브 개많아 존나 많아 우리 프로브. 프로브 땡겨. 프로브 땡겨.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크 한 마리씩 섞어주는 플레이. 어 근데 이거 멀티가 없어 지금. 아 근데 우리 이거 스타팅 멀티라서 이게 1 2 3 4 5 6 7 8 9
아니 상대가 1, 2, 3, 4, 5, 6, 7 7덩이네 9덩이야 이거. 아, 상대 아칸이랑 드라곤을 좀 너무 많이 달아놨어 상대가. 아 근데 이거 한시로 들어가는 게 페인이야 방금은. 그러니까 한시 그냥 굳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서 후속 병력만 보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시 굳이 안 들어간 다음에 여기 한 아, 12시 아까, 언덕에서 아까 들어간 셔틀이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셔틀 견제 들어왔으면 아 그거 굉장히 결론적인 상황이고요. 이게 결론적인가 말씀드리는 거죠. 문선 씨 방 아니 아까 핀또 혹시 나가셨나요? 좀 약간 공격적이시네 그 우리 깨모 형님한테. 근데 이럴 때 가장 좋은 판단은 뭐냐? 멀티 먹어야죠 여섯 시 멀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섯 시에 포토 이거 2캐논 박는 거보다 그냥 저 돈 아껴서 여섯 시 넥 박는 게 훨씬 나. 아 근데 상대가 있긴 해요. 왜냐 상대가 호흡 셔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수 없게 하려면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 상대가 셔틀을 하나 찍을 수 있거든요. 변수 없게가 아니라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 개소리세요 윤수철 씨 지금. 아니 상대가 변수를 만들려고 셔틀에 템플러를 쓸 수가 있다고요 속초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면 게임 져야죠 윤수철 씨. 많이 딸리나요? 이곳에서 많이 딸리나요? 아니 아 졌어요 108대 117이에요. 네. 아니 6시 넥서스 박아야 된다니까? 아니 이거 좀 박으라고 좀 해주세요 윤수철 씨가 가서. 아까니 저기 세 마리야 아까니 드라곤도 저쪽이 더 많고. 아 이거 근데 좀 아니 6시 언덕만 딱 지키면서 아니 멀티 꽂읍시다. 아니 멀티 꽂을 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견제 가려는 판단 굉장히 쓰레기 같은 판단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 졌다 이러면은 못 막아요. 이러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전투를. 템이 아. 다 견제를 가면 안 되죠 지금. 투 핫템 정도만 견제를 가야 됐어요 지금 한시. 이러면은 셔틀 핫템 딱 빼는 거 보는 순간 눈 돌아가서 바로 그냥 달려올 거거든요. 어 한시 반응? 어? 어? 아 이거 대박 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막아야 됩니다. 이제 상대 눈 돌아가서 이제 러쉬 오면은 만약에 러쉬를 안 와주면은 우리가 좋고 러쉬를 와준다면은 오디시죠? 아니 오디시죠? 방금 미친놈인가 얘? 어? 어 나이다! 야 올! 이제 이거만 막으면 돼. 보는 것만 막아봐. 야 올! 얼티 먹지 마 그냥 지켜. 이거 제발 아 아니 이거 지킬 가서 높아지는데. 아니 6시 아예 들어가서 그냥 킬은 더 받고 그냥 병력 언덕 아, 지금 보시면은 아, 우리가 아칸이 지금 숙자가 이재택이 상대는 지금 다섯 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졌다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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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네. 들어가세요. 6시로 축배. 아 이거 6시에서 막아야 돼 이거 6시에서. 6시로 축배야 돼 6시로 축배. 야 갈갈 먹어야 돼 이거 갈갈이 해야 돼 갈갈이. 어 야 아칸아. 야 본진은 오히려 그러면은... 땡큐야 이거 이렇게 오면 땡큐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아요. 어 이렇게 오면 계속 아니, 시간 아니, 벌면서. 승기 잡은 거 아니야? 승기 잡은 거 아니야? 아 그거까지 그거까지 아닌 거 같은데. 도와야 됩니다. 아니 다크 하나 석자 다크. 도와야 돼요. 아 드라 나왔다 잠깐만. 어, 드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딜러 템블러 다크가 나와야 돼서 딜러 템블러 다크. 아 근데 이거 와리만 치면 되잖아 와리 이거. 우리는 한 시로 가도 돼요. 어 아직 우리가 먼저. 어 한시로 달린다 윤중이 형 판단 뭐야? 아 상대 6시 올 것 같은데? 아니 6시 와도 이미 갈려가지고 지금 먼저 달린 쪽은 우리잖아 어, 지금 앞마당만 와서 어! 야 돌아와줘라 제발. 아 그냥 가네 아 돌아와주면 어 이러고도 괜찮아요. 이거 6시 프로보만 프로보 살려봐 해주면 됩니다. 어 이러면 프로보 살린 다음에 한시에다가 넥서스 박는 거 어때? 이때 12시 한 절반만 먼저 12시. 아니 왜 반대쪽으로 빼? 이거 이쪽으로 빼야지 5킬로. 아, 근데 프로보 한시에다 6시로 뺐다 미친놈이. 5시로 빼지. 아니 한사 반대. 아니 근데 이거 한시에다가 넥 받고 할만하지 않나 이거? 아니 병구 형 돈이 없어 387이야. 아 그건 있습니다. 병구 형은 프로보가 없어. 빵말입니다. 빵말이야 프로보가 이거. 어? 넥서스도 못 찍어요? 야 한시에 어, 언덕 지으면 되잖아. 하, 아닌가? 언덕? 한시 맞죠? 그냥 넥서스 받고 그냥 올라가. 어 제발 게임이. 제발 아 다크 아 다크. 아 다크! 아 제발! 풀마나야 오케이! 풀마나 살렸어. 아 몰라 이거 아직 몰라! 아 진짜 몰라! 안마당이 균형을 합치면 이긴다고. 언덕 지켜. 야 어, 아니 형 언덕 지켜라 이거. 야 존나 많네? 이거 합치면 이겨 합치면. 어? 아니 근데 그동안 캔 게 많았어. 존나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아니 이거 멀티 아 이긴 것 같은데 싸움에 하면. 아 야 이거 그냥 병력 찍었다. 상대 아까니 지금 네 마리가 뒤에 있습니다 지금. 싸워도 됐는데. 어 싸워.
아 근데 너가... 아 이거 그냥 돈 취소하고 넥 찍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요. 아 병력자 야 사지를 찍었어. 아 아니 씨 아니 사지를 찍었는데? 싸워라 그냥 싸워 안 되겠다 이거 싸. 또 땡겨 유스처럼 또 땡겨 싸워. 가다가 셔틀에 뭐 이거 싸워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옥조마가 죽으면 안 돼요. 또 좀 무슨 상황이냐? 아니 이거 손대봐 이겼다. 아 존나 잘 피했다 손대봐. 오케이. 옥조마 죽어서 재수없게 무슨 거 나오면 안 돼. 나이스 잠깐만 스톰 대박 났다. 싸워 뭐해 왜 빼? 싸워 와 스톰 대박 나이스 됐다. 어 옥조마 아 옥조마 졌다. 그냥 이겼어. 아니 옥조마 잡혔는데 우리. 그거 죽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앞으로 좀 땡겨봐. 앞으로 땡겨서 옥조마 찍으면 되잖아. 옥조마 옥조마 찍어 옥조마. 우리 돈 없어? 이제 로봇가 깨졌어. 아 무승부 아니 무승부 아니 무승부 옥조마 없어? 아니 씨 옥조마 아니 옥조마 아니 이런 시대 아니 포트로 빼야 지져. 아니 근데 이러면 무승부잖아. 이거 못 끝내잖아 저기도. 찍었는데 상대? 근데 우리가 이기는 상황인데 스톰만 어떻게 해봐. 어 프로브 어떻게 찍었어 저거? 아니 스톰 못 따지죠. 아씨 승부자. 아니 이거 옵저버 하나만 있으면 이기는 건데. 아 옵저버 잡히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내가 아 프로브 살리면 쥐새끼만 하면 좀 파와. 아 옵저버가 없네. 아 석이 나가네. 아 이러면 어떡해? 미나 파야 돼. 얼마 지금 자원 얼마 있는데? 27원이요. 어? 27원 대 37원. 이 프로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미나를 캐야 돼요 지금. 그래 프로브. 아 저 다크 스톰을... 나가는 거 맞아? 아 나가도 돼요. 다크가 이렇게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병력을. 병력 안 따라오면 지거든요 상대는. 상대 프로브 하는 만에 찍었다. 잡을만 한데? 아아 한시 프로브 한시 제발 한대. 양방으로 치면 돼. 양방으로. 우리 프로브 스포트다. 오 잡았다. 야 자원 얼마야 상대? 오 45 45원 45! 어? 끝났어. 상대는 우선 자원 끝났어요. 야 근데 어? 개재밌다. 야 템플러 왜 잡혔어? 아니 3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 남아있는 프로브로 227원을 만들면 이겨요 그냥. 그니까 아니 근데 이거 다크에 갈기면 안.. 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갈가먹히면. 근데 빼야돼 병력. 이거 빼야돼. 아니 빼야돼. 스톰으로 이거 어떻게든 템플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톰으로 맞지? 아 근데 우리 이거 업그레이드라도 잘 돼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우리는 가능성 있잖아. 가능성 있죠. 있고, 그다음에 스톰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상대는 변수가 1도 없어요. 상대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주력으로 12시 지금 내려오는 이병력을 먹어버려야 돼. 싸워. 그냥 싸워서 죽여. 옵저버 두 개. 아니 옵저버 최대 무승부고 우린 최소 무승부. 어 우린 최소 무승부잖아. 여. 우린 최소 무승부고 상대는 아 근데 이거 포토 아 저 다크를 어떻게 정리하면. 야 쥐새끼 좀 파봐봐 빨리 가서 프로브. 이거 스톰 풀마나 채워가지고 이거 프로브 있나요? 컨트롤로 존나 야무지게 8원씩 파밍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파밍하면 돼. 센터! 이 센터 멀티 파밍해! 결국엔 이겨. 알지? 결국엔 이겨. 아 근데 이거 템... 야 본진 뭐해 프로브! 아 이거 템플러... 괜찮아 이거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쓰면 돼요. 어 여기 센터 멀티 먹는... 어 센터 판단 좋다 이거? 어 이거 빨리 이거 캐가지고 결국에 220 결국에 옥저버 뽑을 220 찍고 제발 먹어 제발 형 본진 거도 끌어올라 빨리. 그리고 이 스톰으로 만약에 다크를 죽이게 된다 한 마리라도 더 죽이면은 이제 양방으로 찢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잠깐 프로 잡으러 온다 잠깐만. 아 제발 엇갈렸다 근데 볼 게 이거밖에 없어. 프로밖에 볼 게 없어. 딴 거 말이 안 돼, 딴 거 보는 게. 아니 상대 자원이 없어 45야.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근데 225원.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반응을 하라고 뭘 보냐고. 아 근데 이거 무승부다 이거 이렇게 되면. 뭔지 프로 세 개 있어.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세 마리나 잡히냐? 한 마리씩 해지. 아니 주병력으로 갖다 댄 다음에 다크가 지지면 그냥 스톰을 지져가지고 죽이라니까? 그래.
아니 스톰으로 지져서 죽여. 안 할 거야? 사극 기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와. 프로그도 뽑을 수 있지 막말로 한 시간 게임에. 아니 스톰으로 한번 뽀로 그럼 구다리는 노래 봐야지. 오. 아 뭐 하냐고 미친놈아. 오케이. 아, 왜 못 이겨 미친놈아 왜 못 이기냐고. 아 그래서 한 번에 구단이 있는데 이게 스톰으로. 아 아니 근데 아니. 네 마리 있는데 아니. 아니 한 번은 아니 한 번은 네 마리 있잖아. 근데 한 번은 해보는 거야. 아니 한 번은 해볼만한데 이거 어차피 무승부라서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면 우리가 자원을 아예 못 구한. 어. 시도해서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무승부인 거고. 아 트라이는 해봐야지. 아니, 근데 이게 막상 게임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레전드 포포 전을 했네, 와. 아, 아니, 프로브 나왔잖아, 네 마리가. 우리는 최소잖아, 최소.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병구형 입장에서도 저 다크가 잡히기에는 좀 쉽지도 않죠, 근데 솔직히, 저 다크가. 아니, 왜? 아, 다크, 야, 다크만 볼 텐데. 다크만 볼 텐데 저 스톰에 죽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 아니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 우선 쫓잖아요. 어. 그 저 중립 멀티가 좁으니까 비병력으로 다 세워가지고 갖다 대고 하이템 안에다 넣어놓고 앞으로 지지러 오면 그때 스톰 지져가지고 쓰면 되잖아.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으니까 뭐 판단했잖아. 일단 윤중이 형이 무승부 하자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미 상대방이 프로보가 없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를 스톰을 맞춰보려고 노력. 아 근데 이미 상대가 이렇게 됐잖아. 원래는 상대 상황을 알고 나서는 게임 판단하면 안 돼. 나는 이미 상대 대답 드려버렸잖아. 내가 만약에 형님 더 해봐요 그냥 바로 말했어야 됐는데 내가 물어봤잖아 프로버 없냐고. 상대 상황을 아는 순간 거기서는 이미 종결해야 돼.